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알아야 할 변수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변수들이 중간중간에 존재해서 그거를 변수로 고민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집값과는 좀 다른 흐름을 가질 것이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부동산 가격을 전망하고, 아까 반포주공 1단지가 65억에 거래됐는데 제가 장담컨대 그거 100억 넘어갈 거예요. 누군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꿈꿉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도 운보다는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투자를,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지금 움직이십시오.